네, 안녕하세요. 윤정현입니다. 이 캐릭터 그리기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얼굴하고 예, 눈동자까지 그렸고요. 이제 밑에 있는 발하고 하트를 그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도형을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끊어서 했고요. 일단 발을 그려볼게요. 원형 도구를 가지고 그립니다. 계백을 세우면요. 얘는 원, 반원이에요. 그리고 원 밑에 세개 이렇게 붙이는 거죠. 반원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일단 그려 보시고요. 예, Shift 눌러서 원을 그렸습니다. 잘라야 돼요. 자르려면 펜 도구도 괜찮고요. 지금 제가 클릭한 것처럼 선분 도구도 괜찮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직선을 만드시는데 이때도 Shift를 누르시면 직선이 잘 돼요. 선택 도구로 모두 선택하셔서 상단에 여러분 정렬이 있으시면 이걸로 세로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세요. 패스파인더에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 상단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심점이 이 라인이 딱 맞아요. 그 상태에서 패스파인더에 오셔서 가까이 두죠. 나누기를 할게요. 그러면 나눠져요. 순간적으로. 나눠진 애들은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을 풀어주세요. 잘라졌죠? 근데 가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선 때문에 합치기가 잘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선은 제가 없애고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밑에 있는 거를 Shift 눌러서 쭉 줄여주세요. 뭐 크기 일단 상관없어요. 일단 줄여주세요. 다만 비율은 맞아야 되니까 잘 맞죠? 비율은 맞아야 되니까 3개. 비율은 맞아야 되니까 Shift키 눌러주시고요. 얘 복제할 거예요. Alt 드래그. Alt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조금 튀어나왔죠? 그럼 선택해 주셔서 약간 확대해서 Shift를 눌러서 약간만 크기를 줄여주시면 딱 맞아요. 다시 해볼게요. 제가 원을 그렸어요. 가운데 선분을 그렸는데 이 선분은 그리고 나서 선택 도구로 선택해서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고 패스파인더로 나눠주세요. 나눠진 애들은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 풀기 해주시고요. 밑에 것만 선택해 주셔서 Shift 눌러준 상태에서 크기를 줄여줍니다. Shift 눌러서 방향을 그대로 줄여주니까 끝에는 맞을 거예요, 아마. 그 상태에서 Alt 드래그. 근데 저는 Alt 드래그 할때 이왕이면 잘 맞으라고 Shift를 눌러놓고 드래그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튀어나왔죠. 모두 Shift 눌러서 클릭, 클릭, 클릭 하시고 나서 모서리를 Shift 눌러놓은 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맞습니다. 확대해놓고 하세요. 컨트롤 더하기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선택하셔서 합치기 하셔야 돼요. 비슷하죠? 물론 조금 더 모양을 다듬긴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도형 도구로 유사한 애들을 만드실 수 있고요. 우리 다시 테두리 검은 선 그려주고요. 방향은 이렇게 모서리 돌려서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작업을 요 회색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회색으로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Alt 드래그 모서리 방향키 전환. 또 Alt 드래그 방향 전환. Alt 드래그.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이 발을 더 먼저 그리신 분들은 아마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
정돈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하트 그려볼게요. 물론 하트를 그리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정원을 그려주세요. 얘도 테두리 없이 그릴게요. 선분 도구로 동일하게 이렇게 가운데 선을 그려주시고요. 선택하셔서 정렬에 이렇게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발 모양하고 잘라요. 그룹 풀어요. 여기까지도 똑같죠? 이번에는 위에 거를 움직입니다. 위에 거를 이렇게 드래그 해요. Shift 눌러서 그리고 Alt 이동. 잘 맞았네요. 근데 여기 틈이 좀 생겼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래 정렬 맞춰주시고. 그랬더니 각이 조금 안 맞죠? 이러면 선택하셔서 여기가 잘 맞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멀리서 여기 보이면 이렇게 선이 안 보여야 되거든요. 빈 공간이 크게 했을 때도 빈 공간이 안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합쳐졌을 때 합쳐지고요. 만약에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합쳐지면 그냥 그룹핑만 돼요. 합쳐주시고. 합치기 전에, 잘못했네요. 합치기 전에 요 밑에 있는 반원을 모양을 바꿔줘야 돼요. 펜 도구 중에서 고정점 도구를 이용해서 끝에를 여기 점 있는 부분 있죠? 얘를 콕 찍어줘요. 그러면 콕 찍어주는 순간 요 점의 성격이 바뀝니다. 직각으로 바뀌어요, 얘가. 여기는 곡선이고요. 원은 곡선을 우리가 만들죠. 직각, 그냥 점 찍고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쳐주셔야 돼요. 다 합치고 나서 모양을 만드시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셔서 회전하실 때도요, Shift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또 클릭 드래그 회전도 Shift 눌러서 하시고요. 또 Alt 클릭 드래그 Shift 눌러서 회전. 여기 색깔은요, 모두 색깔 같죠? 이 색깔은 뭐냐면, 아마 요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하셔서 70, 30. Y는 없습니다. 그럼 0입니다. K가 40. 네, 테두리는 블랙으로 작업하시면 될것 같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뭐가 있었어요. 그거는 펜도구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펜도구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시고 나서 아마 펜은 이 선은 색깔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죠? 20, 20, 24. 그래서 선은 두개 선택하시고 여기 오셔서 면 색깔을 없어야 되고요. 선 색깔은 20, 20, 20,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선 두께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마 오른쪽에 여러분들 아마 선이라고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선이나 획. 이거는 버전 따라서 요 이름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여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에 가셔서 선 혹은 획 혹은 영문으로는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픽스를 하시고요. 모서리를 둥글게, 단면 둥글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앞뒤 모서리가 직각 있을 때랑 다르죠. 끝에가 둥글어져요. 근데 모양이 조금 다른 것 같네라고 하실 때는, 사실 우리가 원래 제출해야 되는 시험 사이즈는 요만큼이에요. 너무 커서 그렇죠. 그래서 전체 선택하시고, 아, 하트를 뒤로 보내야 되네요. 그쵸? 그러면 하트를 모두 선택하시고, 맨 뒤로 보내기 하세요. 전체 선택하시고, 그냥 그룹 한번 해볼게요. 작업할 때 편하게. 이거 겉에 거 없어야 되겠죠? 보기에 가시면 템플릿 숨기기가 있어요. 깔끔하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맞춰서 조그맣게 줄이죠. 그러면 선이 두꺼워졌어요, 아까보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클 때는 4PT라는 것이 되게 미미해 보일지 몰라도, 이미지가 작아지면 그 4PT는, 4PT가 작거나 커지는 건 아니고요. 4PT가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전체적으로 작으니까 이미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저장을 하셔서 내시면 되는데요. 저장해 볼게요. 저장. 0320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저장하시고요. 저는 CC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뭐 CS6, CX5 정도 되실 텐데,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인쇄소에 보낸다거나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에게 보내실 때는 그곳의 환경을 꼭 파악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같이 작업하는 디자이너가 CS5뿐이 없어요. 그러면 CC를 열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실 때는 그분들을 위해서 내 것도 하나 저장해 놓으시고요. CS5도 하나 저장해 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끌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은 더블 클릭하면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GTK 3급 문제 나오는 캐릭터를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